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이제 배열에 들어왔어요. 이번 주에 할 배열과 다음 주에 할 이제 포인터, 이제 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두 가지를 이제 좀잘 해놓으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잘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수업들을 잘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자,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왜 필요하냐면, 같은 형태의 자료형을 많이 사용할 때, 여러 개 필요로 할 때, 그때 이 배열이라는 거를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는, 같은 형태의 자료형을 한꺼번에 여러 개 선언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티저를 10개짜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온 대로 하면, 인트에, A1, A2, A3, 뭐쭉 해서 뭐 A10,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서, 선언하기도 이게 뭐 10개니까 그러는데, 100개! 이러면, 이렇게 100개를 선언해야 되는 것도 문제고, 얘네들이 다 지금 별도의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 인덱스가 뭐 A, 1, 2, 3 이렇게 붙었다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포문을, i는 0부터 뭐 쭉쭉쭉 했을 때, 여기다가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제 초기화시키고 싶다라면, AI는 0. 이렇게 하면 이게 초기화가 되냐? 이게 초기화가 안 돼요. 예, 이거 AI라는 변수하고 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초기화나 뭐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는 데 이제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배열이라는 거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챕터에서는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당연히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배열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 초기화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익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은 이제 어떻게 선언하냐면, 자, 배열명이 필요해요. 일단 우리가 그 변수를 구분하듯이 배열을 구분하기 위한 배열의 그 명이 필요하고요. 그럼 이 이제 배열명을 갖는 애가 변수,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타입의 변수를 여러 개 필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개 필요하냐라고 해서 이제 개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타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변수의 자료형 이 들어가 있게끔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변수의 형태, 나는 인티저형을 몇개 필요하다? 다섯 개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꺽쇠 괄호를 쳐주고 다섯 개 필요하다 하고 그 앞에 뭘 써주냐면 배열의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여러분은 변수의 인티저인 데이터 다섯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어주고, 걔를 이름을 age라고 해달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배열을 선언한 거를 컴파일러가 만나면, 변수의 개수만큼 주의해야 되는 건 연속된 기억 공간에, 메모리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연속해서, 이렇게 배열, 뭐, 그게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다섯 개 선언한다고 해서 여기 조금, 둘, 셋, 뭐, 넷, 뭐, 다섯 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연속된 기억 공간을 딱 잡아서, 이렇게 다섯 개를 잡아서, 얘를 이제, age라는 이름으로 배열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당을 해줍니다. 인티저가 다섯 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하나에 네 바이트씩이니까 전체 4, 5, 20바이트. 예. 20바이트를 잡아주는 걸 거고요. 얘가 예를 들면 캐릭터다. 예. 캐릭터 배열로 내가 X라는 애를 다섯 개 잡아주세요라고 하면 또 캐릭터 배열 공간으로 해서 다섯 개가 잡혀요. 캐릭터로 이렇게 다섯 개가 잡혀요. 그럼 각각이 캐릭터니까 얘가 한 바이트겠죠. 그럼 전체 바이트 수는 다섯 바이트가 잡히겠네요. 이렇게 연속된 기억 공간으로 잡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억 공간의 구분자가 바로 배열의 이름이에요. 이 배열의 이름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나중에 그 포인터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자 요렇게 지금 이제 다섯 개를 잡아줬어요. 여기 이렇게 다섯 개를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럼 얘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요 전체 이름을 우리가 요 배열의 이름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이제 포인터를 배우면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얘는 기억 공간의 시작 주소값이에요. 아 이게 뭐 시작 주소값이 뭘까요? 네, 다음 시간에 가면 다시 한번 배우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연속된 기억 공간을 잡는다. 이렇게 연속된 기억 공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배열의 이름을 사용해서 앞으로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배열의 기억 공간을 사용할 때는 각 기억 공간이 배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이제 이용해서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위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배열명과 배열의 위치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게 되고요. 얘를 그 배열의 그 각각의 이제 그 할당에 아까 했듯이 뭐 인티저 자,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하면 이제 다섯 개가 잡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다섯 개의 메모리가 이게 인티저가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잡히면 요거 하나 하나 요거 하나 하나를 우리가 요소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배열의 요소라고 부르고요. 그럼 얘가 이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요소 거 아니에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우리가 첨자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배열의 첨자는 1부터 시작하지 않고 무조건 0부터 시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몇 번째 요소냐면 첫 번째 요소라고 하지만 사실은 0번째 요소. 여기가 1번째 요소, 여기가 2번째 요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첨자는 여기가 3번째 요소, 여기가 4번째 요소라고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하나 요 전체는 age라고 해서 배열이 선언되어 있다면 얘는 얘 하나에다가 예를 들어 데이터를 내가 4 이렇게 집어넣고 싶다 하면 얘 하나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배열의 이름에다가 첨자를 집어넣으면 age 0 하면 얘는 첫 번째 요소 우리가 얘기하는 첫 번째 배열 요소값이고요. age 4 하면 0, 1, 2, 3, 4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다섯 번째 요소를 가리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각각에다가 내가 접근해서 데이터를 쓰거나 읽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요소를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제 다섯 개짜리 인티저 배열을 선언을 했고요. 그럼 이제 다섯 개가 잡힐 거예요. age 2라고 했으니까 이게 요소는 0부터 시작하죠. 0, 1, 2니까 세 번째 요소에다가 20을 저장해 주세요. 이게 대입연산자니까요. 저장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age라는 배열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잡히고요. 여기가 0번째, 1번째, 2번째였으니까 여기에 20 이렇게 저장이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배열의 요소 값에 이제 그러면 그 scanf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얘는 일반 변수와 같이 사용이 돼요. 각각의 요소는 일반 변수와 같이 사용이 돼요. 얘가 변수하고 똑같기 때문에 scanf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and 자를 붙여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첨자는 0부터 시작하므로 배열 요소 개가 그 요소의 개수가 다섯 개라고 해서 첨자 5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사용할 수는 있어요. C에서는 이게 사용이 돼요. 자바에서는 안 되는데 C에서는 사용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잡아놓은 공간이 연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age라고 해서 다 잡아놨어요. 그럼 여기가 0번째 요소, 1번째 요소, 2번째 요소, 3번째 요소, 4번째 요소인데 age5에다가 5번째 요소에다가 20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얘는 이 뒤에 이렇게 20이 저장이 돼버려요. 그럼 내가 지금 잡아놓은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내가 잡아놓은 공간이 아닌 다른 애가 사용할 수 메모리는 다른 애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애가 사용하는 공간에다가 20 이렇게 넣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컴파일 에러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기겠죠. 논리적인 오류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꼭 주의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거는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오류를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첨자를 0부터 시작해서 잡아놓은 거에보다 하나 적은 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열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이제 첨자가 0, 1, 2, 3, 4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하면 배열의 모든 요소들을 값을 집어넣거나 또는 읽어오는데 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첨자를 반복문을 사용해서 바꿔가는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포문은 i는 0부터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왜냐면 우리가 0 배열이 1, 2, 3, 4까지 다섯 개 지금 선언을 해놨던 거기 때문에 5보다 작을 때까지 증가시키면서 scanf를 %d로 받아서 여기다가 저장을 시켜주세요. 근데 주의하는 거 이제 보세요. 여기 배열의 그 첨자 가 지금 뭘로 돼 있어요? i로 돼 있죠. 그러니까 i가 0이면 여기다 이거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scanf에 %d에 end에 age에 0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컴파일이 돼요. 컴파일 할 때, 컴파일 그 실행을 할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i가 플러스 플러스 해서 i가 1이 되면 여기가 1이 되는 거고요. 2가 되면 i가 2면 2. 3, 4까지 해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포문을 탈출하게끔 되겠죠. 자,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램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걸 다 써줘야 되죠. 배열 5개에다가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을 다 만들어줘서 프로그램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요 첨자가 바뀌는 거를 이제 감안해서 이렇게 반복문으로 만들면 배열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값을 입력할 때뿐만 아니라 값을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섯 개를 출력하세요라고 하면 printf 쓰겠죠. 그럼 printf를 다섯 개를 이렇게 다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을 하면 포문 사용해서 printf문 한문 하나에 인덱스만 바꿔주게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포문 쭉 쓰시고요. 여기 쭉 쓰시는 거 쓰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프린트F에 %d에 개행해주고 못쓸 거예요. age에 i 번째 요소를 출력해주세요 라고 하면 출력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섯 개를 전체를 다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열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반복문 많이 사용하고요. 반복문도 이제 배열을 잘 보면 while문을 쓸 거냐, 포문을 쓸 거냐인데 얘가 지금 어떻게 증가해요? i가 1, 2, 3, 4 이렇게 규칙적으로 지금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while문보다는 포문을 사용해서 얘를 만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평균 나이 한번 계산을 해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나이를 집어넣을 배열 5개 일단 선언을 했고요. 토탈값, 에버리지값 계산해서 넣을 거니까 했고요. 다섯 명의 나이를 입력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섯 명의 나이를 순차적으로 입력을 할 거니까 반복문 사용해서 이렇게 scanf 하나에 반복문 사용해가지고 배열에다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럼 0번째 요소부터 네 번째 요소까지 다섯 번 반복하면서 나이가 입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거 보면 이제 토탈 값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age 0부터 age 4까지 전체를 다 더해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서 하면 토탈 값이 0으로 초기화되어 있으니까 i가 0일 때 age 0이 토탈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i가 1일 때 그게 다시 토탈에 저장이 되고 하면 그게 누적이 되겠죠. 누적시켜가지고 토탈 값을 계산을 할수 있을 거예요. 자, 토탈 값이 계산이 되면 그 다음에 0, 5.0으로 나눠주고, 그러면 이제 입력된 5명의 나이를 다그 프린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포문 사용해서 배열값들 하나하나 찍어주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에버리지 이렇게 찍어주면 평균 나이를 쭉 구해서 찍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5명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지금 스캔F 5번 호출할 거고요. 얘 길어지죠. 뭐 이렇게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TOT는 age 0 더하기 age 1 더하기 이런 거쭉 해서 어디까지 더해 줄까요? 이거 해가지고 age 4까지 여기도 2도 더해주고 3도 더해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포문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을 좀더 간단하게 이제 보일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printf 문도 마찬가지로 반복문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열과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익숙하게 연습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임의의 숫자 다섯 개를 첫 번째는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거예요. 아, 우리 앞에 그 나이 입력 받듯이 키보드로부터 임의의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요. 저장된 숫자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거예요. 예. 그럼 가장 큰 값은 어떻게 찾냐? 아, 방법이 이거예요. 첫 번째 배열 요소 값이 가장 크다고 가정한 후에 이 값을 배열 요소 값들과 비교하면 된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배열이 다섯 개가 있어요. 배열 요소가 다섯 개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7, 예, 6, 9, 2, 뭐, 8. 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max라는 애를 하나 변수를 선언을 해서 얘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얘가 a라는 배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의 제로 번째가 제일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max 값하고 그 두 번째 거를 비교를 해요. 두 번째 거를 비교하는데 여기는 7이고 여기는 지금 max에는 7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7하고 6을 비교해서 이게 더 작잖아요. 그러면 그냥 패스. 패스를 어떻게 시키냐? 그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하고 비교를 해봐요. 맥스에는 7 들어가 있고 요 이제 두 번째 요소하고 비교했더니 9예요. 그러면 치환. 맥스하고 이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 바꿔줄 필요는 없겠군요. 여기는 지금 치환하는 게 아니니까 맥스 값에다가 이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예, 대입을 하면 그럼 여기가 뭘로 바뀔까요? 9 이렇게 바뀌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랑 비교를 하는 거죠. 자, 2랑 비교해봤더니 더 작아요. 그러면 예, 바꿔요. 여기를 18이라고 하면 그 다음 거 맨 마지막 요소하고 비교해 봤더니 맥스는 9였고 여기가 18이네요. 그러면 18 더 크잖아요. 그러면 바꿔주는 거죠. 이 값을 18로. 예, 그러면 전체 중에서 맥스 값은 18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함수들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요 함수에 대해서 하나 배워 놓으려고 해요. 자, 랜드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난수로 이제 생성을 하는 방법인데, 자, 이 랜드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0부터 32,767까지의 사이에 있는 난수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난수니까는 뭐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얘가 뭐 그때그때 다른 값을 생성을 해요. 자,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얘가 이제 그 값을 리턴해 주는 애예요. 요 난수를 리턴해 주는 애고요.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스탠다드 라이벌.h를 인클루드 시켜야지 되고요. 예, 얘를 꼭 인클루드 시켜야만 되고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얘가 그 랜덤 함수지만 얘가 초기화를 시키지 않으면 랜덤 함수를 초기화시키지 않으면 매번 호출할 때마다 같은 패턴에 같은 값으로 이렇게 난수가 나와요. 이러면 이게 난수가 아니죠. 매번 같은 값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00에 뭐 4에 2에 뭐 3000에 뭐 이런 식으로 난수를 얘가 생성을 했다면 그 다음에도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러면 난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값들을 바꿔주기 위해서 sland라는 요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해줘요. 사용하기 전에 한 번만 호출해 주시면 돼요. 얘를 한번 호출하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하기 시작하면 여기 나오는 값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sland도 꼭 한번 호출하고서 랜드 함수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일단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걸로 한번 해보죠. 예,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것들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자, 일단은 더블로 5개짜리 배열 하나 선언을 해놨어요. 더블이니까 더블짜리로 이렇게 5개가 생성이 될 거예요. 연속된 기억 공간이 생성이 될 거고요. 이제 맥스 값 저장의 노래 하나 생성을 해놨어요. 자, 5개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실수값으로 입력받아서 넘스에다가 하나하나 해서 0부터 4까지 요소에다가 저장을 시켜놨고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맨 처음 거 얘를 맥스 값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자, 이제 얘를 이제 가정을 했으니까 얘부터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폼은 어디부터 돌까요? 1부터 돌죠. 어디까지? 1, 2, 3, 4까지니까 4까지 돌 거니까 5보다 작을 때까지. 자, 돌아가면서 맥스 값과 비교를 해요. 자, 첫 번째 거 비교하고 비교했는데 얘가 더 크다. 그럼 어떻게? 맥스 값을 이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맥스 값을 얘 값으로 바꿔줘요.
그리고서 예, i 증가해서 i가 2가 됐어요. i가 2가 돼서 이 값하고 다시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했는데 얘가 그 얘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면 패스죠. 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 거짓이면 if은 안탈 테니까 지나가고. 그 다음에 i 증가해서 3하고 비교해서 예, nums 3하고 max하고 비교했더니 nums 3이 더 크다라고 하면 이 값으로 max를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문을 하고 나면 예, 가장 큰 값이 맥스에 저장되어 있을 테니까 그 맥스 값을 찍어주면 최대 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이제 랜드 함수를 이제 로 한다라고 하면 요런 식이에요. 자, 인클루드 일단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해줬고요. 아까 했듯이 예, srand 한번 호출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사용하기 전에 한 번만 호출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한번 호출을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예, nums를 그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랜드 함수를 사용해서 예, 생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0부터 3만 어쩌고저쩌고 그 값에 있는 값을 하나 생성을 해서 예, 여기 넘스에다가 저장을 해줄 거고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앞에 아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맥스 값을 찾아주는 애를 돌리면 가장 큰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랜드 함수는 앞으로 자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예,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팁을 더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랜드 함수 사용할 때 이런 거 가능해요. 얘가 지금 예를 들면 그 3만 0부터 3만 몇 번까지 예, 그 사이에 난수를 발생하는데 내가 필요한 난수는 1과 10 사이에 있는 난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팁인데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얘가 예, 0부터 3만 사이, 3만 어쩌고저쩌고의 그 숫자를 난수를 발생을 하면 예, 10으로 나머지 연산을 해요. 그럼 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요 결과는 0부터 9 사이가 나오죠. 0부터 9 사이 값이 항상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더하기 2를 해주면 여기 연산은 1부터 10 사이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예, 난수에 이렇게 그 값을 어디에서 어디 사이로 두고서 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팁으로 하나 알고 계세요. 나중에 예, 요런 거 이제 가지고서 사용하는 방법들 프로그램 하는 것들을 실습을 하던가 시험 문제 나오던가 아마 그렇게 될 거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배열을 이제 초기화하는 방법이에요. 배열을 선언해서 처음 쓰면 일반 변수처럼 쓰레기 값, 가비지 값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인티저 i 이렇게 하면 얘 지금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라면 가비지 값 들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배열도 마찬가지로 가비지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초기화하는 방법은 얘가 지금 다섯 개를 잡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중괄호를 사용해서 초기화 값을 나열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 하고 선언할 때 초기화는 선언과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화할 때 이런 식으로 중괄호 써가지고 1, 3, 7, 15, 31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각각 배열의 요소들이 초기화한 값으로 초기화가 돼요. 주의해야 되는 건 이제 초기화예요. 초기화, 대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이 뒷부분에 가서 넘지에 뭐 어쩌고 어떻게 해놓고 중괄호 쳐가지고 이렇게 대입을 하면 얘안 돼요. 예, 대입은 안 돼요. 배열의 전체를 한꺼번에 대입하는 건안 돼요. 요소에 하나씩 대입하는 건 돼도 배열 전체를 대입하는 건안 되기 때문에 얘는 꼭 초기화 선언과 동시에 해줘야 된다. 이거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배열 요소가 1000개면 1000개를 다 초기화해야 되냐? 어휴,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예. 초기 배열 요소 숫자보다 초기화한 값이 적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티저 5개를 선언한 다음에 초기화를 1, 3만 했어요. 5개인데 2개만 초기화를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요소값, 두 번째 요소값이 초기화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0으로 초기화할 때 이런 방법을 써요. 인티저 예, 넘에 예를 들어서 1000개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다 0으로 초기화하세요 라고 그러면 0 이렇게 하나만 하면 예, 해주면 맨 앞에 게 0으로 초기화가 되고 숫자가 작네? 그럼 나머지는 다 뭘로 초기화가 돼요? 0으로 초기화가 되죠. 그래서 전체를 0으로 다 초기화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사용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배열을 선언할 때 초기화를 하면 배열의 요소값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원래는 요 5개를 초기화하려고 하면 5개의 배열을 5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얘 컴파일러가 초기화된 애를 숫자를 봐요. 1, 3, 7, 15, 31.
5개의 초기화 값이 있네. 그러면 기억 공간을 어떻게 잡아주냐면 인티저 넘에 5로 잡아줘요. 초기화한 숫자하고 똑같이. 그래서 그때는 생략을 해도 된다. 얘는 언제만? 초기화할 때만 생략을 해도 되고, 초기화한 개수만큼 된다. 요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추천하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사용하지 마세요. 초기화한 값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초기화한 값으로 맞춰가지고 숫자를 집어넣어 주시는 수고를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자, 배열 요소의 개수가 자동으로 개선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배열의 크기가 바뀌어도 프로그램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 자,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배열의 요소의 개수를 알고 싶어요. 배열의 요소의 개수를. 그러면 요 이제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size of 하고 nums 하면 얘는 지금 배열 전체죠. 그러면 전체. 요 전체의 바이트 수를 알려줘요. 그럼 여기 전체가 20바이트죠. 그 다음에 size of nums 0라고 하면 얘는 요소잖아요. 배열의 요소. 배열의 요소니까 요거 하나예요. 요 하나는 몇 바이트일까요? 인티저니까 4바이트죠. 예. 그래서 요 전체는 20 나누기 4를 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 나누기 4 하면 5죠. 이 5는 요소의 개수가 나올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배열의 요소가 몇개 있다는 것들을 계산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자주 사용을 할 테니까 방법들을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배열의 임의의 숫자를 초기화한 후에 각각의 숫자의 위치를 바꾸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배열은 하나만 사용해서 배열의 크기가 바뀌더라도 수정할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지정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임의의 숫자로 초기화해서 얘를 바꾼다고 했는데 이 바꾸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메모리가 있으면 얘의 값과 얘의 값을 이렇게 바꾸는 방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치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A라는 변수에 2가 들어가 있고요, B라는 변수에 7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변수에 있는 값과 B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두 개를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여기에 7, 여기에 2 이렇게 넣고 싶어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이 방법을 택해서 처리를 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temp라는 메모리를 하나 만들어요. temp라는 메모리를 하나 만들어서 일단 A에 있는 값을 저장을 시켜놔요. 첫 번째 스텝이에요. 이게 A 스텝이에요. temp라는 애에다가 A를 저장한다. 자, 그 다음에 B라는 스텝에 따라서 B의 값을 A에 저장시킨다. 그럼 이제 A가 지워지죠. B는 저장이 됐으니까. 예. 그 다음에 C에 가서 지워졌는데 이 A 값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 앞부분에서 temp에 넣어놨잖아요. temp에. 그러면 B에다가는 temp의 값을 저장시킨다. 예. 그러면 A하고 B의 값이 두 개가 바뀌게 되겠죠. 치환되게 되어 있어요. 계속 얘기해요. 자, 첫 번째 A를 temp에 저장한다. B를 A에 저장시킨다. 그 다음에 temp를 B에 저장시킨다. 이런 식으로 하면 치환이 되고요. 이걸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이런 식이죠. 인티저 A에는 2, B에는 7이 들어가 있으면 temp 선언하고, 자, A를 temp에 저장시킨다. 예, B를 A에 저장시킨다. 그 다음에 temp를 B에 저장시킨다. 요 스텝을 밟으면 치환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항상 이렇게 해요. 치환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요 스텝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일단 임의 숫자로 초기화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초기화가 됐다고 할게요. 5개를 선언을 했어요. 5개를 선언을 했고요. 5개를 선언을 했고 어떻게 바꿀 거냐면 0과 여기 4, 1과 3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초기화하는 거에 따라서 배열의 개수를 다르게끔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화가 1부터 5까지 되어 있다. 그럼 이거 어레이가 몇개 잡히겠어요? 5개 잡힐 거예요. 그래서 그럼 사이즈 계산하면 5개라는 게 나올 거고요. 얘왜 이렇게 합니까? 예, 예를 들면 얘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초기화를 1, 2, 3, 4, 5, 6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 어레이가 이제 사이즈가 몇으로 바뀌어요? 6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매번 그러면 이제 요 사이즈가 바뀌면 요 뒷부분을 다 6으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귀찮으니까 이렇게 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의 환경을 이렇게 지금 바꿔놓으면 굳이 프로그램은 다 수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사이즈가 계산이 됐으면 자 처음 배열에 저장된 값을 한번 찍어주려고 해요. 0부터 어디까지? 아이는 사이즈부터 작을 때까지. 아이 사이즈가 어떻게 나왔어요? 배열이 요소의 개수만큼 나오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5가 나오겠죠. 사이즈는 5였으니까요. 자, 5부터 작을 때까지 얘 찍어줬어요. 어레이값 다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꿔주는 애를 할 텐데 어떻게 바꿔줄까 하면 0이랑 4랑 바꿔줄 거예요. 그러니까 0이랑 4랑 치환 한번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1과 3 치환 두 번. 그러니까 폼은 몇 번 타야지 돼요? 두 번. 치환을 두 번 해줄 거예요. 두 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이즈 나누기 2만큼 할 거예요. 아까 5니까 5 나누기 2를 하면 얘가 정수니까 몇이 나와요? 2가 나오죠. 정수 나누기 정수니까. 그러니까 두 번 탈 거예요. 두 번. 2보다 작을 때니까 아이가 0일 때 2일 때. 그래서 두 번 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0하고 뭘 바꿔줄 거예요? 4를 바꿔줄 거예요. 0하고 4를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사이즈가 5예요. 5 빼기 1 빼기 i는 0이니까 얘가 4가 나오죠. 그 다음에 2라고 3을 바꿔줄 거예요. 2라고 3은 i가 1일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4에서 빼기 2를 하면 빼기 2를 하면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바꿔줄 애들을 하나씩 정했어요. 그러면 temp에는 자, 어레이 i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레이 i에는 얘가 아까 얘기했던 a죠. 야, a에는 b. b 값이 어디예요? 얘 값이죠. 얘 값. 얘 값 집어넣고 이 값에는 여기에는 temp 값 집어넣으면 얘하고 얘가 바뀌어서 여기에 5, 여기에 1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i가 1이 됐어요. i가 1이 되면 r은 3이 될 거예요. i가 1이면 r은 3 이렇게 떨어질 테니까 temp에는 2 집어넣고 자 2에는 3에 있는 거 4 집어넣고 예, 그 다음에 여기 3에는 템프에 있는 2 집어넣고 그럼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번 탔으니까 이제 나오면 얘는 바꿀 필요 없겠죠. 이렇게 하면 전체 값들이 순서가 앞뒤가 바뀌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우리가 문자 배열을 사용을 해서 문자열을 저장을 해왔어요. 예. 이거 이제 그냥 설명 없이 일단은 사용을 계속 해왔던 건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배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캐릭터형 배열을 사용을 했어요. 우리 벌써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네 글자를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캐릭터 워드 네 개짜리 이렇게 선언을 해서 지금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배열 요소에 문자를 저장하려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을 L, O, V, E 이렇게 해서 작은 따옴표 쳐서 만들면 이렇게 저장이 됐었죠. 자, 얘 말고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문자열은 문자열은 맨 마지막에 이 널 문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 문자가 끝이다 라는 걸 알려줄 수 있게끔 그래서 L, O, V, E를 그냥 이렇게 널 문자를 없이 이렇게 만약 50개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뒷부분에 가비지 문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상한 문자들로 이렇게 출력이 돼요. 나는 LOV에서 끝내고 싶다 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널 문자를 추가시켜주면 얘가 처리하다가 문자열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구나.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문자열이구나 해서 이렇게 해서 5개만 읽어드려서 그 중에 4개 만 출력을 해주면 해줘서 문자열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문자열 끝에는 항상 이 널 문자 붙여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스캔F 할 때는 우리가 문자열 같은 거는 %s 썼었고요. 배열명 앞에는 엔드자 안 붙인다는 거 여기에 엔드자 붙이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배열명 이렇게 써주면 거기다가 문자열을 받아서 차례로 넣어준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죠? 우리 계속 그동안 이렇게 써왔으니까 그리고 또 주의할 거는 스캔F를 사용하면 널 문자를 끝에 자동으로 채워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네 자를 입력받고 싶다라고 하면 널 문자까지 사용해서 배열이 다섯 개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라고 그 전에 봤어 이야기를 했었죠. 꼭 기억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키보드로부터 임의의 단어를 입력을 받아서 문자열에 저장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된 단어의 길이를 계산을 해주시고요. 이게 몇 글자다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어디까지 계산하면 돼요? 넓은 자 정까지 카운트하면 되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카운트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뒤에서부터 이렇게 그 뒤에서부터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저장된 단어의 길이를 사용해서 작성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세요. 자, 작성된 방법 보면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뭐 넉넉하게 잡아놨어요. 배열은 넉넉하게 문자열 배열을 하나 잡아놨고요. 문자 배열을 잡아놨고, 자, 단어를 입력하세요. %S로 스캔F 받고, 엔드 표시 없이 배열 이름 써주면 여러분이 입력한 단어들이 거기에 문자 그 열이 쭉 입력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 계산해야 되죠. 언제까지 갈 거냐면, 요 워드 값이 0이 아닌 것, 널문자가 아닐 것, 널문자가 아닐 때까지 하나하나를 증가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 자, 맨 처음에 여기 볼 거예요. i는 0을 보고요. 그 다음에 어디 봐요? 여기 보죠. i의 0이 널이냐? 널이 아니다 라고 하면 여기 하죠. 아, 카운트 하나 증가, i를 카운트 값에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i 뿔뿔 한 다음에 다시 어디 와요? 여기 오죠. 그럼 i가 2가 저기 1이 되어 있겠죠. 그럼 워드의 1을 볼 거예요. 널이냐? 아니다? 그러면 카운트 값 바꾸고 i로 바꾸고 i 증가 뭐 이렇게 해주면 길이 계산이 될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다가 아예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카운트에는 0으로 초기화시키고 포문에 i는 0부터 이러면 그뭐 요구한 대로 비교문 써주고 i 뿔뿔 한 다음에 뭐 카운트 뿔뿔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뿔뿔이 두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길이 계산하게 되고요. 뒤집어서 해야 되니까 얘가 지금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0, 1, 2, 3, 4, 그다음에 i 뿔뿔 가서 i가 5간 다음에 보면 거기에 널이 들어가 있어요. i가 5일 때. i가 5일 때 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린 찍어주는 어디부터 찍어줘야 돼요? 여기부터 찍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카운트 빼기 1부터 어디까지 i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하나씩 빼가면서 캐릭터를 찍어준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널문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입력받는 그 배열의 크기보다 항상 넉넉하게 배열의 크기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열 초기화하는 방법은 앞부분에서 배열 초기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하나 작은 따옴표로 해주면 초기화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이 뒷부분은 지금 10개 잡아놨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0으로 초기화가 된다고 했고요. 자, 이렇게 초기화하지 않고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 계속 얘기하는데 초기화예요. 초기화만 가능하지 이 배열에다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그 전체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앞부분의 배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상 초기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배열을 선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스트링 1, 스트링 2라는 배열을 선언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초기화했어요. 초기화되어 있는 애를 얘를 일로 카피, 복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벌써 길이 계산하는 것도 했죠. 요 전체 문자열의 길이 계산하는 방법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요소 하나하나를 다 그냥 0부터 그 길이까지 이렇게 대입하면 복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든 방법 보면 쉬워요. 일단 뭐 사이즈 계산하게끔 필요하죠. 여기 지금 사이즈가 안 들어가 있었으니까 입력된 애들 사이즈에서 요소값 계산을 하고 그 요소값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죠. 자, 포문에 주의해야 되는 거는, 저기 배열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배열을 선언하는 거 하는 방법, 초기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반복문을 사용해서 배열에 있는 값을 읽어오거나 또는 배열에 저장하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좀 일찍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